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석. 그룹 신화로 주황공주들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었던 그 오빠가 관객들의 마음을 떨리게 만드는 범죄 스릴러 영화 한 편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영화 빅컷의 배우 김동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동완입니다. 네. 박하선의 시네타운, 예. 네. 드디어 네. 예, 초대됐습니다. 와, 영광입니다. 와,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역시 보는 라디오 아셔서. 네. 오, 지금 창너머로 보고 있는데 네. 오, 지금 막 메타버스 속에 있는 것 같아요. 화면 안에 있는 하선 씨를 답답하죠. 만난 것 같은. 아니, 되게 신기해요. 오, 네. 오, 정말요? 예, 저도요. 신기하지, 신기하지 않아요? 저도 네. 어렸을 때 네, 신화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아유, 감사합니다. 신기해요. 네. 마치 그 무슨 그 격리, 서로 격리가 돼가지고. 네, 맞아요. 네. 어, 너무 슬픈 현실이죠. 좋습니다. 아까 오자마자, 오시자마자 맞아. 네. 아 이럴 거면 집에서 할 걸 그랬어요. 예. 이렇게 저희도 마이크랑 카메라 다 있는데. 그러니까요. 예. 정말 아쉽습니다. 신기합니다. 네. 하지만 또 좋은 시간 꾸며보죠. 네. 4800님이 동안 오빠 나온다고 해서 주황공주 1인이 아기 안고 보라 대기 중이라고. 아, 반갑습니다. 저희 주황공주님들이 네. 많이들 출산을 하셔가지고 주황 여왕님들이 되셨어요. 아 그렇군요. 너무 보기 좋아요. 와 계속 이렇게 또. 네. 언주님이 가평 시골에 살아서 더 잘생겨 보인다고. 네. 우리 슈퍼스타 무슨 동안 연관성이죠? 네. 감사합니다. 청정 지역에 살아서. 아, 언주님. 네. 네. 5928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5928님 김동완의 텐텐클럽 진짜 좋아했는데 DJ 선배님이시네요. 동완님 파워 FM 익숙하시죠? 아 익숙하죠. 그리고 예전에 목동에 있을 아니 여의도에 있을 때 파워 FM 러브 FM이 같이 있었어요. 네. 아세요? 지금도 여기 같이 하시긴 한데. 아 원래 그렇구나. 네. 네. 죄송합니다. 바보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나 지금 달라진 줄 알았어. 예. 아 그래서 그, 이렇게 그때, 정말. 그때 그래서 앞에 막 고수 씨도 있고 류시원 씨도 있고. 오. 그때 또 배우분들이 유난히 또 DJ를 많이 하셨었군요. 그런 기억이 나네요. 네. 너무 좋으셨겠다. 맞습니다. 아니 곧 진행을 막 하실 것 같아요. 네. 정말 긴장을 일도 안 하시네요. 역시. 네. 갑자기 진행을 할까봐 네. 네, 자제하겠습니다. 아, 아닙니다. 9312님이 동아님 오늘도 가평에서 오셨냐고. 네. 막히시진 않으셨어요? 막히지 않으세요? 막히는 것도 너무 막히고 너무 추워요. 겨울이라. 저 항상 그래서 옷을 하나를 더 갖고 다녀요. 따뜻하게 입고 나왔다가 이렇게 벗어요. 서울에 올수록 하나씩 하나씩 더워요. 해외에 온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과민가 봐. 너무 더워가지고 예. 6년 차시죠 지금? 가평 저는 생각 5년 됐습니다. 5년 이제. 정도 5년. 되셨어요. 네. 아니 반려 꿀벌도 또 키우셨었잖아요. 아, 예. 꿀벌이 그 저번에 재작년에 수해를 맞아서 이제 3년 됐네요. 다들 네. 습을 먹어서 폐사했습니다. 집단 폐사를 했습니다. 아이고 이러고 예, 여쭤본 건 아닌데 굉장히 슬픈 소식이네요. 아이고 불쌍해라. 근데 상관없습니다. 이 벌을 기르면 네. 벌들이 이제 분봉이라 그래가지고 스스로 네. 벌통을 나가요. 개체수가 많아지면. 그러니까 좀 단순하게 말을 하면은 벌통이 출산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저는 그런 분봉을 한 세 번 정도 했기 때문에 전 충분히 자연에 이로운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전혀 아쉽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안 물어보셨죠? 네, 아니요. 아니, 너무 좋아요. 저희 말씀 이렇게 잘하시는 거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로 근데 가평에서 뭐 하면서 시간 보내세요? 뭐 농사든 뭐. 가평에 있으면 정말 심심할 것 같다. 뭐 거기서 뭘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네.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네, 여러분 저희 그 시골을 생활하면은 네. 일단은 관리인이 없고 이웃이 없는 거잖아요. 관리인과 이웃들이 하는 역할을 스스로 다 해야 돼요. 그렇군요. 예, 정말 바쁩니다. 집 관리하시느라 바쁘시다고. 네. 세진님이요. 작년 인터뷰 보니까 오빠 크리스마스 요리하려고 토마호크 샀다고 하셨던데 맛있게 네. 구워 드셨냐고. 토마호크 정말 맛있었는데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예, 이웃들과 나눠 먹었고요. 오. 예, 그랬습니다. 이웃분들과. 그리고, 예. 교류를 많이 하시나 봐요. 많죠. 예. 교류를 해야 됩니다. 예, 교류를 무조건 해야 돼요. 그 펜션 사장님한테 바로 이런 것도 좀 빌려야 되고요. 아. 예, 옆집 형님들한테 이제 가끔 쥐덫 없을 때 형님 쥐덫 몇 개만 빌려주십시오. 설날에 제가 저기 쥐를 잡았습니다. 진짜요? 예. 근데 쥐 잡으면 가끔 이렇게 생쥐 잡힐 때도 있던데. 이렇게 생쥐가 아니라 정말 그 들쥐가 돌아다녀가지고 제가 팔뚝만한 거 막.
10일 동안 연휴를 포함해서 10일 동안 쥐를 잡느라 거의 미칠진 줄 알았어요. 아이고 그렇게 예. 많았어요. 예. 아이고 집에 맛있는 게 많았나 봐요. 아니에요. 얘네들이 따뜻하니까 들어온 거야. 아 추워가지고. 예. 아유, 걔네도 살자고 들어온 건데 참. 예 전혀 그런 측은지심이 들지 않는 그런 들쥐였습니다. 엄청 예. 큰 거였군요. 예 거의 톰이 돼가지고. 야 이거 진짜 너무 영리하더라고요 쥐가. 그래서 이걸 잡느라고 10일 동안 집 공사하신 분들 뭐 쥐 전문가 아 뭐 개인적으로 이 버그헌터. 네. 버그헌터 데이비드 최 사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예, 우리 권영조 목조 사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 인사까지. 예, 네. 다 오셔가지고 이 설날 때 본인이 이렇게 많은 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쥐를 잡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오, 굉장히 털털하게 잘 지내시는군요. 네.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 영주님이 이것저것 도구도 많고 집에 뚝딱뚝딱 잘 고치시더라고요 라고 네. 보내주셨는데 네. 근데 눈이 왔는데 안 치우고 있다가 문을 못 열어서 갇힌 적이 있으시다고요? 제가 처음 이사 왔을 때 눈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온 적이 있어요. 네. 5년 전쯤에. 그래가지고 이제 뭐 문도 안 열리고 그랬었는데 제가 다행히 오프로드 차량이 있어가지고 오. 저 혼자 드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예. 아유 고생하셨겠다. 네. 아니 나무 집이에요? 나무집이어서 이제 네. 딱따구리가 처음에 이렇게 집에 구멍을 뚫고 집을 지으려고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쥐가 자기 집을 지으려고 했던 거죠. 예. 어, 정말 예. 정말 친자연적인 분이 자연인이야. 나오신 정말 것 같아요. 이 시골 생활은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함부로 네. 아니 함부로는 좀 이상하구나. 너무 이렇게 좀 쉽게 나 이제 전원 생활하면서 편하게 살아야지 아. 그런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일이 많다. 예, 이거 네. 정말 그 털을 잡는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꼭 예상을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 힘든 부분까지 또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네요. 네. 5831님이요. 동환 오빠 최근 앤디 오빠가 결혼 소식을 발표하셨잖아요. 네. 조급하지 않으시냐고. 아, 조급하기엔 너무 늦지 않았나요? 이제는 거의 아이고. 나는 안 되나 봐 이런 생각에 이제 빠져들고 있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이렇게 나이 드셔서 이렇게 좋은 분 만나면 더 잘 사시더라고요. 제가 신성호 선배님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요. 맞아요, 맞아요. 뒤늦게 결혼했는데 네. 너무 이제 좀 그 정말 그 패밀리맨으로서 행복하게 사시는 것 같아서 좋아 보이기도 하고 부럽기도 합니다.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3849님이 요리 잘하시는 거 익히 알고 있는데 저희 네. 엄마는 동환 씨 보면 아 그 EBS에서 요리 배우는 총각이라고 예, 하셨다고 예. 와 최고의 요리 비결도 프로그램 MC를 마치셨었죠. 예. 요리 평소에도 자주 하세요? 요리를 자주 해요. 요리 자주 하시잖아요. 그 집에서도 또. 예, 그죠. 같이 안 하세요? 하죠. 네. 별로 안 하죠. 아 저는 이제 가평에 사니까. 네. 배달이 아무것도 안 돼요. 맞아요. 네, 그리고 배달 영 뜨는군요. 맞아. 네. 저는 그래서 그 어플을 이용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가끔 치킨을 배달하고 싶으면 5만 원 이상 시켜야 돼요. 그것도 1시간 걸리고. 세상에 혼자 그거 어떻게 다 먹어요. 그죠? 그러니까. 같이 먹지 않은 이상. 그래가지고 뭐 치킨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를 요리를 하다 보니까 요리의 재미가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귀찮은 걸 싫어해서 자주 안 했었는데 그리고 요리를 하면은 확실히 그 뭐랄까 더 맛을 낼 수 있고 그러니까 요리집 가면은 예를 들어서 코다리찜을 먹으면 네. 난 무가 너무 좋은데 무요만큼 나오고 조금 그럴 때 있잖아요. 네. 오징어 볶음 먹었는데 난 호박을 많이 넣고 싶은데 호박이 없구마. 떡볶이에 오뎅 많이 먹고 싶은데 예, 그런 거. 어묵 네. 많이 넣을 수 있고 네. 판어묵 이런 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기호에 맞게 즐길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요리를 하게 된 것 같아요. 확실히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뭐 시켜먹는 것도 요즘 너무 잘 되어 있지만 맞아요. 네. 건강한 뚱뚱이가 됐습니다. 아유 전혀 지금 너무 예 지금 멋지시네요. 빼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전부터. 아 그러셨군요. 너무 건강해져가지고 제가 이제 또 그 바쁜 와중에 이제 다음 주에 무대도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시구나. 예 그래가지고 뒤늦게 뚱뚱이에서 탈출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이어트는 또 어떻게 하고 계세요? 다이어트는 술을 안 먹습니다. 예. 밥은 제가 못 줄이고요. 술을 안 먹습니다. 아 그렇군요. 술을 줄여야 하는군요. 예, 네. 술을 줄여야 됩니다. 아니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요리도 잘하시고. 예. 그런 노래 아시나 사람들? 술을 줄여야 합니다. 새벽이 오네요. 모르시나요? 네. 그게 뭐야? 저 어릴 때 듣던 노래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아 그럼. 아, 그 노래가 뭔지는 아는데. 아, 뭔지 아세요? 네네. 오. 저도 꽤 나이가 있어서. 오, 네. 야, 그 노래 하시는구나. 네.
아, 가장 자신 있는 요리가 있다. 하나만 얘기해 주시면. 아, 저는 무엇보다 일단 스테이크. 스테이크가 사실 그냥 구우면 되는 것 같지만 네. 고기는 구울 수 있지만 스테이크 맛있게 굽는 거 어렵잖아요. 네. 스테이크는 정말 다양하게 많이 구워봤고 와. 구울 줄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는 저 코다리찜. 예, 제가 코다리찜 너무 좋아해요. 와, 그거 잘 코다리찜 살이 안 쪄요. 아시죠? 진짜요? 동태는 살이 안 쪄요. 정말요? 동태 먹고 살찐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오, 단백질이잖아요. 단백질이고 예. 동태를 그 정도로 먹을 수가 없어요. 아. 동태를 살찔 때까지 먹는 사람은 그거는 정말 미련한 거예요. 예. 그분은 어쩔 수 없다. 그렇죠. 예. 아, 물론 밥을 막 같이 먹으면 살이 네네. 찌겠죠. 근데 동태만으로는 살이 잘 안 찌. 동태만 먹으면. 근데 하지만 코다리찜은 양념이 있잖아요. 아우, 염분은 붓는 건데 살이 아니에요. 그렇군요. 예. 예. 전문가시네. 저희도 다이어트 할 때 코다리찜 많이 먹습니다. 아, 정말요? 무 많이 넣고 해가지고 아. 약간 섬섬하게 해서 이제 코다리 위주로 밥을 안 먹고 반공기만 먹고 아, 예. 그런 식으로 빼신다고. 아, 그럼 너무 좋죠. 네, 그렇군요. 아, 이쯤에서 우리 김동완 씨의 신청곡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곡이죠? 엘콘도 밥 엘콘도 파사요 맞나? 네. 예. 사이먼 앤 가펑클 노래인데 네. 그 영화 와일드의 OST예요. 영화 와일드가 약간 좀 뭐랄까 여러 가지로 느낄 수 있는 영화이기도 한데 네. 그 이 가사 중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I'd rather hammer than a nail인가? 그러니까 못이 되기보단 난 차라리 망치가 되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주체적이지 못한 삶을 살다가 그러니까 본인을 사랑하지 못하는 삶을 살다가 본인을 사랑하는 법을 알아가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가는 그런 영화이기도 한데 네. 희한하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본인을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나를 알아가는 영화인데 거기서 되게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가사를 갖고 있는 노래여서 오늘 네. 추천해봤습니다. 네, 우리 그럼 이 곡 듣고 영화 빅컷 이야기 또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네. 영화 같은 만남, 영화 같은 날, 영화 같은 사랑, 영화 같은 밤, 영화 같은 시간, 영화 같은 꿈, 매일매일이 영화 같은 하루. 박하선의 시네타운. 시네타운의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동완이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멋진 목소리가 안 나오네요. 멋진데요. 9646님이요. 오빠 시간이 네. 마구 가고 있잖아요. 네네. 영화 얘기하셔야죠. 참 가평에 놀러 갔다가 마트에서 장 보고 나온 오빠를 봤대요. 애기 안고 있느라 못 뛰어가고 멀리서 봤대요. 그래, 나도 너 봤어. 그만 좀 얘기해. 이 친구 저기 그 포스팅에다가 맨날 저한테 그 SNS로 댓글을 애기 안고 못 봤어요. 애기 안고 못 봤어요. 몇 번을 얘기하니. 다음에 꼭 아는 척 해줘. 알아달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 군요. 예. 알고 있다고 하십니다. 아, 그리고 좀 전에 그 제가 추천해드렸던 노래, 네. 그 영화 와일드를 잠깐 리뷰를 찾아봤더니 네. 아, 안 봐도 되는 영화라는 리뷰가 좀 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네. 약간 과학적인 내용이 좀 포함이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조금 그런 영화 싫어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넌픽션이라 사실 그 실화들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 조금 불쾌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영화니까 꼭 보고 싶은 분들 리즈 위더스푼 좋아하시는 분들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추천까지. 네. 자, 이제 본격적인 영화 이야기 시작을 해볼게요. 3월 네.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화 빅컷 제목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어떤 네. 이야기인가요? 아, 좀 복잡한 이야기인데 네. 탐정각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어떤 인물이 그러니까 그 핸드폰 수리업자인데요. 네. 핸드폰에서 좀 가치 있는 좀 재미있는 자료들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약간 불법적으로. 사설인데. 예. 그렇죠.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냥 수리업자인데. 맞죠. 사설 네. 수리업자죠. 네. 그러다가 굉장히 중요한 자료, 어떤 대선 후보의 자료가 담겨 있는 휴대폰을 입수를 하게 되고 그걸 당연히 건드릴 생각은 못하죠. 네. 함부로. 그런데 이제 하필 이 핸드폰의 주인공이 내가 너무 좋아했던 여배우인 거죠. 근데 이 여배우가 어떤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그 여배우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큰 사건에 휘말려서 예, 위협에 처하게 되는. 예.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스포를 마음껏 하는 건 이 네. 이외에도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맞아요. 아직 많은 것 같아요. 네. 제가 하이라이트를 보내주셔서 다 보고 네. 왔는데 아, 오,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동환 씨가 연기한 승현은 어떤 인물인가요? 승현은 제가 이제 정한 전사는 이 친구는 사실 화이트 해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중소기업에서 굉장히 일을 하다가 일을 너무 잘해가지고 대기업으로 이제 입사를 하게 된 거죠. 네. 거기서 이제 화이트 해커 무리들과 함께 이 회사의 보안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다가 네. 검은 제안을 받게 되죠. 너 한번 이런 거 해보지 않을래? 어떤 그 암호화폐 회사를 털게 되는 거죠. 어... 영화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전사를 꾸미셨어요. 예, 나름대로 와, 꾸민. 자세하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 괴로워하기도 하고 이 극중에 이제 최재환 씨가 기자 역할로 하는 절친으로 나오는데 네. 사실 또 친구들도 이제 되게 괜찮은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사실 너 왜 수리업자만 하고 앉아있냐 빨리 제대로 다시 일을 해라 하지만 협박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예, 그런 전사를 갖고 있는 인물로 제가 꾸몄습니다. 헉. 찌질하지만 나름 화려한 과거를 갖고 있는 똑똑하고 네네. 네. 네. 탐정가기로 한탕을 꿈꾸는 인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탐정가기는 네. 어떤 거죠? 이런 사람들을 탐정가기라고 부르더라고요. 예, 저는 처음 들었는데요. 네. 탐정가기라는 일을 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척하면서 네. 역으로 협박을 하는 예. 아주 이제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되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죠. 그렇군요. 네. 영화 비컷의 감독님이 또 영화 위험한 상견례 그리고 제가 출연했던 영화 음식클리닉의 김진영 감독님이시더라고요. 반가웠는데 어떠셨어요? 박하선 씨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진짜요? 네. 어제도 같이 방송했는데 네. 하선이 하선이 내가 저걸 한번 해야겠어 했는데 하셨어요. 어제 통화했어요. 네, 잘 부탁드린다고. 어떠셨나요? 작업하실 때 감독님 되게 인간적이시고 또 재밌었어요. 그리고 항상 촬영 일찍 끝나고 맞아요. 반주 좋아하시고. 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네. 그런 분이셨어요. 맞아요. 너무 재밌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뭔가 그 현장에서 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소화하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을 적당한 텐션으로 이렇게 조일 줄 아시니까 저는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배우는 한 25년 전에 데뷔를 했기 때문에 네. 거의 군대식, 스파르타식 이런 환경에 좀 익숙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요즘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규율들이 생기다 보니까 네. 당연히 생겨야 되는 거고 그래서 너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나오지 않는 그 느낌들이 있어요. 이게 뭐라고 딱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긴장을 확 하고 확 가야 되는 게 있는데 그런 걸 잘 잡아주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이게 너무 편안한 환경이 좀 낯설 때가 있어요. 이게 뭐라 그럴까. 전쟁터에서 돌아왔는데 전쟁터를 그리워하는 느낌? 예. 약간 그런 마음이들이 있거든요. 왜 전쟁을 안 하지? 전쟁을 하러 왔는데 왜 모의 훈련을 하는 거지? 그럴 때가 있는데 약간 전쟁터 느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게 같이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감독님이 이렇게 빠릿빠릿한 거 좋아하시고 막 긴장해 이러면서 하시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928님이요. 대통령 후보자 역할로도 김병옥 씨, 배우 김병옥 씨가 나오시는데 인상 깊었거든요. 어떠셨냐고 또 물어보시네요. 김병옥 씨 너무 좋으세요. 네. 김병옥 씨는 해본 적 없으시죠, 선배님? 그때 같이 했었는데 선배님 너무 유쾌하고 좋으셨어요. 맞아. 너무 유쾌하시고 뭐랄까 그 삶의 철학이 있으신데 또 그런 거 얘기하면 약간 꼰대처럼 보일까봐 조심하세요. 맞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가끔 뭐 선배님 막 술 한 잔 사주세요 이래가지고 뭐 술 먹거나 식사할 때는 가끔 얘기를 해주시는데 철학적으로 얘기해 주시는데 그 배우니까 네. 재밌잖아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 이 사람이 연기하는 건가? 다른 사람 이렇게 재밌는 분이라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뭐 설 때도 그렇고 미리 먼저 전화를 막 주시고 그러니까 뭔들 바를 몰라가지고 조만간 제가 또 이제 가평 잣 들고 가평 잣 막걸리 들고 찾아뵐 생각입니다. 엄청 맛있죠. 맛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사왔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예. 여자들한테 좋아요. 아 정말요? 손발이 찰 때 잣을 자주 먹으면 따뜻해지는군요. 좋아진대요. 네. 아 그렇구나. 아 너무 또 정말 좋은 배우분들이 많이 나오셨는데요. 주원희님이 전세현 씨가 맡은 민영 역할도 강렬하다고 은퇴한 배우 출신인데 대통령 후보의 아내 역할을 맡으셨는데 인상 깊었어요. 저는 영화 실종도 너무 잘 봤었거든요. 아 맞아요. 이 처음 만나신 거죠 이분과는? 처음 뵀어요. 예.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전세현 씨가 이제
꽤 오래 전에 데뷔를 해서 네. 이제 국제쿠식한 작품들을 많이 하셨다 보니 하셨다 보니까 영화에 대한 애착이 되게 많이 애착을 많이 갖고 작업에 임하셔서 저는 좀 이제 좀 장난스럽게 이렇게 좀 접근하면서 진지해지는 편인데 처음부터 각 잡고 이렇게 오시니까 이것도 되게 좋았어요. 네. 상대 여배우가 이제 현장이 뭐 아 이거 어떡하지? 저희가 이제 약간의 배드신도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할 건데 오빠는 어떻게 생각해요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준비를 안 해갔다니 안 해가지고 약간 혼나면서 그래서 예 되게 좋았습니다. 예. 편하게 해주셨고 누나 같고 선배 같고 아주 제가 존경하는 예, 존중하는 여배우입니다. 프로페셔널 하셨다고. 네. 7472님이요 영화 B컷 예고편을 봤는데 동환 오빠가 청계천의 뒷골목을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셨더라고요. 네. 무릎은 괜찮으시냐고. 아이고. 아 무릎은 괜찮았는데 저 지금 제가 꼬르륵 계속 거리는데 소리 안 들리죠? 네 괜찮아요. 배고프세요. 아침 못 드셨구나. 커피를 먹었더니 공복이. 아 그렇군요. 제가 이제 가기 전에 이때 각 촬영 전에 제가 추석이었나 그랬는데 뒤늦게 할머니 묘소에다가 어떤 그 징검다리를 설치하고 오느라고 허리를 삐끗한 상태로 아이고. 청계천을 막 뛰다 보니까 아이고. 허리가 되게 아팠는데 그 고통이 있는 그 내 느낌이 얼굴에 좀 표현된 것 같아서 좋았어요. 오 그랬구나. 네. 마침 딱 맞아가지고. 네. 뛸만은 했으니까. 근데 운동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지금도. 아 저 운동 너무 좋아합니다. 오 그렇군요. 가평에서는 어떤 운동 하세요? 홈트 하세요? 지금 들리죠? 꼬르륵 소리. 예, 약간 들렸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괜찮아요. 네. 우리 곧 점심시간이니까요. 네. 가평에서는 사실 운동이랄 게 특별히 없고요. 저는 최근에는 이제 백컨트리 스키잉이라고 산을 리프트로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스키를 신고 올라가서 스키 타고 내려오는 거를 운동을 몇 번 했어요. 진짜 운동 많이 되겠네요. 예. 요 목적은 이제 사실 울릉도에서 스키를 타는 거였는데 네. 제가 아쉽게 스키를 때문에 못 갔고 요 영상을 아마 영상 앨범 산 팀이 요번에 이제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정말요? 울릉도가 정말 스키 타기 좋아요. 오 처음 들어요. 최고예요. 예. 홋카이도 같아요. 아 정말요? 다만 걸어 올라가야 돼. 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막 프랑스 막 샤모니 이런 데 맞아요, 맞아요, 걸어서 맞아요. 막 이렇게 가서 네. 너무 재밌겠더라고요. 너무 재밌어요. 그렇군요. 와 정말 운동 좋아하시는구나. 네. 아니 근데 차에 부딪히는 장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네. 어떻게 소화를 하셨어요? 그 부분은 이제 스턴트맨이 네. 타격감 있는 장면을 스턴트맨이 해주셨고 이제 저는 연달아 했는데 저는 뭐 또 이제 약간 거의 막 다칠 뻔하는 이런 장면을 좋아해서 네,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또 영화 찍는 분들 너무 그래서 더 멋있었어요. 예. 자연스럽고 너무 잘하시네. 그 장면을 또 딱 이제 예고편에 쓰셨더라고요. 너무 좋았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영화인데도 진짜 같아가지고 진짠가 막 이러면서 괜찮으시나 이러면서 봤던 맞아요. 그 스턴트맨 분이 아니 저렇게 지나치게 부딪힐 필요가 있나 그 정도로 부딪히시더라고요. 사신 성인으로 또 부딪혀주셨구나. 예. 멋있게 나왔어요. 위험한 장면은 또 그렇게 나눠서 해야죠. 맞습니다. 네 또 노래 듣고 갈게요. 어떤 곡이죠? 예. 이거 발음 어떻게 해요? 노레드리앙. 노레드리앙. 예. 들으시면 아실 겁니다. 네, 에디트 피아프 노래. 네. 네. 이 곡을 신청한 이유는요. 예. 이 가사 제목이 저기 그거 아닌가요? 아니요.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아요. 근데 누가 봐도 후회가 많았겠다라는 삶을 산 가수잖아요. 에디트 피아프.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근데 물론 화려하고 정말 그 전설적인 삶을 사셨지만 특히 이 라비앙 로즈라는 이 영화를 보면은 그 에디트 피아프의 일대기를 그리고 있는데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하면서 이 노래가 더 깊게 와닿을 수밖에 없는 그런 노래라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네. 우리 이 곡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눌게요. 네. 박하선의 시네타운 오늘 배우 김동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동완 씨가요 신화 팬들 사이에서 또 잔소리 폭격기로 유명하시다고. 신화 잘하지. 그래서 그런지 고민 사연과 잔소리 해달라는 팬들의 문자가 쏟아졌어요. 몇 개 소개해드릴게요. Y399님이요. 어릴 때 오빠가 신화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그 말 좀 상처였는데 나이 드니까 영 틀린 말이 아니더라고요. 저 말을 왜 했지? 근데 이분들을 생각해서 해주셨던 말씀이었잖아요. 이게 제가 20살 때 한 거예요. 첫 팬미팅 때 저 말이 왜 나왔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너무 막 열광적으로 좋아해 주니까 이게 부담스러우면서도 걱정이 되는 거야. 갑자기 어린 마음에 얘네들 이렇게 우리만 좋아해도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뜬금없이 튀어나온 말인데 네. 이게 나중에 진짜 한 십몇 년 뒤에 회자가 돼가지고 네. 예 이럴 줄 몰랐네요. 아 근데 팬 사랑이 가득 느껴져요. 예 진심이었습니다. 네 사구이구님이 오빠 회사 이직 준비하느라 잠깐 쉬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나태해진다고 부지런히 움직이라고 잔소리 좀 해달래요. 아니요, 근데 잘 쉬셔야 돼요, 여러분. 예, 잘 쉬어야지 부지런히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맞아. 제가 뭐 되게 부지런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휴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쉬고 가끔 마사지도 받고 사우나도 하고 좋은 것도 먹고 그런 시간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렇군요. 2301님이 네. 동안 오빠 30대가 되니까 뭔가 시작하려고 하면 자꾸 망설여진다고 오빠도 그랬냐고. 망설여야죠. 예, 망설이고 고민도 해보고 예, 섣불리 하면 안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나한테 필요한 일인지 내가 해야 될지 고민이 될 땐 내가 한 번 사는 인생이고 내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누구의 조언도 듣지 마세요. 예, 그러면 됩니다. 하지만 고민은 많이 하셔야 돼요. 예. 와 정말 상담을 너무 잘해주시는데요. 예. 나나 잘하지. 아유, 잘하고 계시잖아요. 예, 잘하고 싶습니다. 네, 잘하실 것 같아요. 네. 6493님이 아, 너무 재밌네요 오늘. 동안 오빠 고민이 있어요. 최근에 저희 시아버님이 작은 네. 텃밭 하나 선물해 주셨거든요. 아유. 야무진 며느리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잘 가꾸고 싶은데요. 뭘 심어야 야무질까요? 야, 이거 텃밭이 생각보다 진짜 어렵거든요. 오, 맞아요. 이게 농약도 잘 줘야 되고. 농사 해보셨어요? 아니, 주변에 형님들이 이제 다 하시니까 예, 저는 함부로 손을 안 댔는데요. 텃밭 뭐 그냥 쉬운 거 하세요. 예, 쉬운 거. 상추 이런 거. 방토 이런 거. 방토가 뭐지? 방울토마토. 아, 그지 그지 그지. 네. 방토. 네. 예, 고추 이런 게 되게 많이 나고. 고추 어려워요. 고추 너무 그래요? 어려워. 예. 고추가 이제 나도네. 금방 병이 잘 들어가지고. 아, 예. 맞아요. 농약을 진짜 많이 쳐야 되니까. 쉬운 거 하셔야 돼요. 쉬운 거. 쉬운 거 위주로 하시라고. 그렇군요. 아 벌써 시간이 다 됐대요. 우리 네. 광고 듣고 진짜 와서. 시간이 빨리 가네. 네, 한 시간이라 동한 씨와 네. 우리 끝 인사 나눠볼게요. 네. 박하산의 시네타운 오늘 김동한 씨와 함께했습니다. 린다라 1027님이요. 청주에서 압구정까지 신화 오빠들 보러 집 나갔던 제 친구 민주에게 정신 차리라고 말해주셔서 감사했대요. 덕분에 정신 차려서 입사해서 번듯하게 잘 살고 있다고. 네, 아, 축하드립니다. 네. 저한테도 좀 얘기해 주세요. 아우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네. 영화 비컷 기대하고 있을 관객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요즘 참 상영관 찾기가 어려운 시기인데 아, 혹시라도 이제 또 짬을 내서 이렇게 상영관 찾게 되신다면은 아, 후회 없이 즐거운 시간 가지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노래하는 걸 좋아합니다. 아, 네, 좋아요. 오늘 어떠셨나요? 아, 너무 즐거웠고요. 아쉽네요. 예. 역시 이제 배우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네. 뭔가 하성 씨랑 또 연기를 하는 것 같고 또 색다른 기분도 있는 것 같아서 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브랜뉴 라이어 이런 거 계속 라이어를 당하시네요. 예. 예. 너무 그래서 더 반갑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팬이에요. 예. 네. 이렇게 또 이제 네. 약간 메타버스 속에 있는 것 같은 아.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네, 다음에는 꼭 마주 앉아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화 비컷의 배우 김동완 씨였습니다. 끝곡은 김동완 씨의 추천곡이에요. 루스비의 로스트 보이인데요. 이유는요? 아, 이 노래 가사 해석을 이렇게 좀 보시면서 들으시면은 네. 뭔가 세상에 버림받은 것 같고 누군가한테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 들었을 때 그 우울감에 확 빠지기 굉장히 좋습니다. 더 빠지라고요? 네. 예, 더 빠지고 싶을 때 그럴 때 듣는 노래. 술 한잔 하면서.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곡 들으면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클로징 네. 멘트 부탁드려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오늘도 영화처럼. 에러.